이것도 빈쿠션이 맞나요? 가락구. 가락구 레이를 뜻해요, 쿠션. 네. 그래서 뭐 쓰리 가락, 투 쓰리 가락. 뱅크. 네, 쓰리 뱅크, 투 뱅크. 쿠션을 세 번 맞춘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가락이랑 나온 것 같은데, 뭐 영어로는 뱅크, 앞으로는 빈쿠션. 빈쿠션. 네. 네, 사실 쓰리 가락은 빈쿠션 대회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제맛에 골라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뭘까요? 블레이즈. 아, 네, 이것은 대회전. 대회전. 뭐 크게 올리기. 뭐 사실 뭐 미주 마오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어. 미주 마오시. 떼 보인다. 네, 안 돼요. 자, 옆으로 뭐 대회전, 크게 올리기. 네. 뭐 이런 용어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크게 돌려라. 대회전을 네. 쳐라. 네. 시카키. 보시죠. 히카키 이건 뭐냐면요. 네. 이것도 이제 뱅크샷. 네. 빈쿠션 치기인데 네. 쿠션 먼저 맞추고 그다음 바로 그 옆에 붙어 있는 공을 이렇게 치고 지나간다 해서 뭐 히카키라고 하는데 네, 원뱅크 걸어치기라고 합니다. 원뱅크 넣어치기는 말 그대로 쿠션이랑 공 사이에 그 사이에 쿠션을 먼저 맞추고 공을 맞춘다고 해서 원뱅크 넣어치기고요. 그다음에 원뱅크 걸어치기는 쿠션 먼저 맞추고 이 공을 바깥으로 치고 나간다 해서 걸어치기. 아~ 네. 걸어나가냐 들어나가냐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맞습니다. 짱꼴라. 네. 여기서 갑자기 중국이 왜 나오죠? 아니 모르겠어요. 일본말로는 이제 뭐 기대가시 뭐 이렇게 되었는데요. 네. 빗겨치기가 맞습니다. 빗겨치기라고 네. 뭐 옆으로 치기라는 말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공을 옆으로 치어쳐서 쿠션 맞추고 이제 쓰리 쿠션을 어떤 형성하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인데 네. 빗겨치기가 맞습니다. 빗겨치기. 네. 빗겨치다. 쪼난쪼 아, 뭐 접시, 뭐 터블레인샷 뭐라고 하는데 네. 이게 조단조는 말이죠. 이것도 사실 상황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한데 장단장 이렇게 장쿠션 맞고 단쿠션 맞고 장쿠션 맞는 이런 건가? 맞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보면은 비둘레치기 칠 때 네. 장쿠션, 단쿠션, 장쿠션 그리고 바로 마지막 코너에 공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네. 뭐 한 뼘 정도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이런 경우는 사실 네. 바로 맞기가 초보자 분들한테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대충 짧게 맞거나 길게 맞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장쿠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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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쿠션 그다음 마지막으로 밑에 장쿠션을 맞고 이제 그 회전이 정회전이 돌고 있어요. 근데 장쿠션, 장쿠션 장쿠션까지는 정회전인데 마지막 단쿠션은 반대 회전을 먹습니다. 그래서 원래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역회전이 먹었다. 그래서 아, 난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어쨌든 원래는 접시가 왔다. 이것을 인글리시로 올라오는 거니까 역회전을 올라오는 거죠. 서블레이샷 접시가 맞습니다. 네. 나사 아. 누가 빠졌나요? 나사를 갈다. 나사지를 갈다라고 하죠. 나사지를 갈다. 나사지라고도 하는데 네. 당구천을 의미합니다. 당구천. 네. 당구천. 파랗게 깔리는 천을 말하는 거죠. 네. 여기 당천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당구천. 당구천. 네. 당구천.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네요. 당구천. 네. 무시. 아. 무시를 줘라. 무시하니? 무시하니? 네. 이제 뭐 없을무의 신해로의 시절이 생각나요. 다 맞네요. 아, 이게 진짜 어이가 없네요. 제가 보니까 없을무에 네. 지금 시네부시 쓴 것 같아요. 자 무시 회전 없이 회전 없이 정 중앙을 뭐 치는 또는 이제 그 밀어치기성 12시 방향의 회전을 이용한 공을 칠 때 네. 무시로 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회전 없는 무회전을 뜻합니다. 무회전. 그럼 네. 정 중앙을 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네, 정 중앙 또는 이제 상단. 상단도 회전이 들어갔다고 볼 수 없으니까 상단도 제 생각에는 우회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이야? 아 상단도 회전이 들어갔는데 네. 보통 이제 이렇게 말한다. 야 무시성 상단 야 무시 5시를 돌아 그러면은 1시도 아니고 11시도 아닌 12시 근데 사실 무시는 회전이 없다니까 말씀하신 대로 가운데가 왔어요. 무회전입니다. 단점이 없어요. 가운데 노인블리시로 맞추는 걸 무회전이라 하고요. 무시라고 하시면 안 돼요. 회전이 없을 때 일자로 돌아오죠. 회전 없이 콕! 무회전입니다. 퀴즈입니다. 네. 댓글로 네. 우리 당신 분들도 네. 달아주시는데 네. 마세이라는 용어 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말을 쓰냐. 찍어치기. 네. 마세가 과연
300이야 맞아요. 올바른 용어일까요? 아닐까요? 퀴즈. 근데 뭐 상품 있나요? 상품은 잠깐 물놀이탈 벗고 조금 쉬게 해드릴게요. 아 오케이. 자 마세는 독일어로 마세. 마세. 찝어친다는 뜻. 수평으로 칠 수 없을 때 큐를 세워서 각을 형성하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마세라고 합니다. 자 마세는 일본말이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용하시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아우 일본말로 그래요 이러면 참 웃겨 오셨네요. 유튜브 한번 봤어요?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표준 용어예요. 네, 맞습니다. 표준 용어가 맞습니다. 이거 잘못된 용어가 아니고요. 거기 용어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단어 용어가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